부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닐까요? 당신이 정말로 부자로 살고 정말로 아쉬움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정말로 지금 그렇게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축복받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고 그런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해서 꿈꾸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자의 삶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부자, 넉넉하고 돈도 많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지금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움. 당신은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 부자로 살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반대로 부자도 아니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궁핍한 삶을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말로 부자로 살든 아니면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째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부자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라면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스스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어째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눈을 감고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휴식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심신의 상태를 느껴볼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온몸 근육의 힘이 빠지고 느슨해지면서 마음도 나른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던 몸의 이런저런 근육들의 힘이 빠지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그리고 함께 상상여행을 해보실까요? 넓은 바닷가, 해변,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가, 해변입니다.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 편안한 비치 체어에 누워있는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 하지만 당신은 야자수 나무 그늘 밑에 있기에 그 빛을 직접 쐬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뭇잎 사이로 조금씩 비치는 작은 햇살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햇살이 때로는 얼굴을, 때로는 가슴을, 때로는 다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느낌을 느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함께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햇살과 바람, 그것이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따스러움을 느끼고 바람의 기어를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요. 파도 소리는 어떤가요? 파도 소리는 어떤가요? 바다 내음은 또 어떤가요? 강한 햇살이 반사돼 만들어내는 바다 물결의 아름다움, 금빛, 은빛 물결의 흔들림도 상상됩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하얀 물보라도 상상됩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해변의 모래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썰물이 되어 파도가 멀어지는 모습도 상상됩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썰물되어 멀어지는 소리가 다름도 느껴봅니다. 멀리서 떠다니는 배들이 내는 뱃고동 소리도 상상되어 들리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바다 내음도 함께 맡아봅니다. 그 느낌을 좀 더 진하게 느껴보기 위해 숨을 깊이 마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봅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어느덧 나른해지는 느낌, 나른해지는 느낌, 멍해지는 느낌, 몽롱해지는 느낌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졸음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기에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도 하고 함께 질문에 대한 답도 떠올려봅니다. 그런데 이미 잠이 와서 잠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꿈속에서 이 목소리를 안내자 삼아 꿀잠 여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장가처럼 이 목소리가 들려서 이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 계속 꿀잠을 자도 좋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서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그것 또한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껏 꿀잠을 달콤하게 꿀잠을 즐기십시오. 끝없이 넓은 바다, 그리고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수평선, 이 모든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모두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넉넉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좋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사람에 따라 바다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바다가 넉넉함을 상징할 수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하고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다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부자와 풍요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부자의 삶과 풍요로움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돈이나 물질의 능력함과 여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물질적, 금전적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돈이나 물질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가치를 만들 수 있고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을 가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남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람을 창조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의 풍요로움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기에 마음의 부자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가 반드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의 부자가 될 수는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 공부를 하거나 마음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람입니다. 당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당신은 마음의 부자입니다. 당신 마음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생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넉넉한 부자로서 그 넉넉함을 이웃과도 나누고 이웃에게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때가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경험하면서 마음의 부자로서 마음의 편안함,
자유로움을 함께 누렸음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찾아서, 내 전생을 찾아서 먼 여행길을 가고자 합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는 나를 생각하고 상상해 봅니다.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순례자처럼 먼 길을 걸어가는 나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입은 옷을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고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지, 일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상상해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과 함께 가는 일행이 있는 것은 그 느낌도 다르고 경험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제 발걸음의 느낌을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주변의 경치를 상상해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상상해봅니다. 마치 지금 그런 소리들을 듣듯이 실감나게 상상하고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길을 걸어간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먼 길을 걸었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여행객처럼, 그냥 끝없이 걸어갑니다. 어느새 나는 전생의 순간으로 갔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현실의 풍경이나 경치가 아닌 과거 전생의 풍경이나 경치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선명하지 않아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의심을 따라가지 않고 막연한 느낌을 따라가 봅니다. 비록 내가 만들어낸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일단은 그 의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모습이나 나의 이미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전생, 어느 전생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전생에서 어떤 사람 또는 누구일까요?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모습은 어떠하며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거나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전생에서, 어느 전생에서, 어느 시대쯤에서, 지금부터 몇 년쯤의 시대에서 부자로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을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던 그 전생의 내 모습,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느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떤 사람으로 살았기에 내가 그렇게 부자로 살았다고 생각되며 상상되거나 그런 모습으로 떠오를까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내가 부자이며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자와 거리가 있는 풍요로움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떠오를까요?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이 목소리의 안내에 따라 물음에 대한 답이 떠오르고 그 이미지를 따라가고 그래서 뭔가 순조롭게 목소리를 따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목소리에 관계없는 일방적인 스토리가 펼쳐지는 경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좋습니다. 각자의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단 안내를 위한 목소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전생에서의 가족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그 전생에서 함께했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와 엄마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 각각의 모습,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이미지로 떠오를까요? 그 각각에 대한 내 느낌, 내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현생에서 누구의 모습, 누구의 얼굴과 연결되고 연상이 될까요? 좋습니다. 그 외에 내 가족들은 어떤 누가 있을까요? 전생에서의 내 가족 한 사람씩 떠올려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저절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편안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이미지들이, 영상들이 희미하게 또는 막연하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각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였던 때, 내가 풍요로움을 누렸던 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비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비록 첫 돌을 보내고 둘째 돌을 보냈지만, 비록 내가 아기 시절에 아팠던 적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 않거나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 오래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떠오르거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사실이, 과거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곧 나에게 그런 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기억에 없다라는 것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죠. 맞습니다. 과거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날 수도 있지만 희미하고 막연하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해서 그 과거가 확실한 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고 막연하게 기억난다고 해서 그 과거가 희미하고 막연한 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엄마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내 동생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일을 나는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친구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과거를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의 전생을 생각할 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체면 속에서 아니 막연한 이완과 편안함을 느끼는 명상과 같은 속에서 내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몸의 휴식도 함께 취하면서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함 속에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내면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야말로 나를 더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을 여행하면서 나를 살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남에게만 신경을 쓰고 남이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내 시선을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 돌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욱 몰랐던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어쩌면 나는 전생의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있게 떠올리고 느끼거나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 얘기를 듣느라고 다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편안한 휴식 속에서 이완과 몸과 마음의 휴식 상태를 잘 누리고 있다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전생의 나 나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고 어느 정도의 부자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자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 속에서 어떤 대답이 떠오르든 그 대답을 통해서 나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어떤 전생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고 어느 정도의 부자로 살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런 내 모습을 그려보거나 느껴봅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 동안 스스로 내적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물질적인 부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누렸던 전생을 살았다면 그런 풍요로움을 지금 이번 생에서도 잘 구현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경우든 다행이며 좋은 일입니다. 축복받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서는 과거의 그 전생에서보다 더욱더 그 풍요로움을 잘 누릴 수 있고 이웃과 함께 더 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전생에서 물질적인 부자로 살았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아예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전생에서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부자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이유가 곧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이번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 전생이 주는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전생을 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하고 전생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가 있기에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상하고 느껴보았던 그 넓고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다는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품는 바다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도 바로 그런 바다와 같습니다. 내 마음은 바로 그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은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허락하였고 하나님 절대자가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본래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풍요로움을 가진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이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에 행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일상에서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공기를 인식하지 않고 숨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공기는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항상 호흡을 하면서 그 공기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의식하고 인식하지 않은 것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내 내면이나 주위에는 풍요로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로움을 끌어내기 위한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창의적 상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느끼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많은 돈을 볼 수 있으며 돈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혹시 경험할 수도 있는 궁핍함, 결핍감을 보충할 수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 결핍 때문에 입게 되었을 수도 있는 상처로부터도 벗어나고 치유됨을 체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마음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즐길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적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 풍요로움의 햇살과 그 외 수많은 풍요로움의 표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전생에 풍요롭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풍요롭게 살았던 전생, 부자로 살았던 전생이 없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풍요로운 전생을 떠올리지 못했고 기억할 수 없었다고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럼요.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성공에 보다 가깝게 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실패가 아니며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전생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기회야말로 바로 선물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며 절대자 신 하느님, 하나님이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대단하고 멋진 선물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창조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이기도 하며 아름다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풍요로움으로 아름답게 내면의 성장을 하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축복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아우라에 감싸인 나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그 풍요로움의 에너지장 안에 존재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풍요로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쉽게 자주 미소를 짓습니다. 온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조용하고 소박한 것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소박한 나는 가슴과 어깨를 자신감 넘치게 펴고 거리를 걷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새로운 습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미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나는 보다 쉽게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왕이면 나의 외모도 함께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리고 또한 내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나의 창의적인 일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만족감임을 압니다. 하지만 나의 현재 직업이 항상 똑같고 결과가 없다면 나는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의 새롭고 즐거운 다른 분야를 잘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표들, 이상들, 그리고 계획들을 조심스럽게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이룰 것이며 언제 이룰 것이며 또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상세하게 적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단기 계획들을 만들며 그 후 이상적인 장기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종 내 목표보다 더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사람들과 생활하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삶을 즐길지 함께 살고 사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나를 이끌어주며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그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이끌어주며 나에게 영감을 주듯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에서 내가 낭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나는 모든 쓰레기를 정리하고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며 남들이 쓸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삶에 새롭게 찾아올 수많은 축복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나는 즐겁게 나의 축복들을 쌓아두고 내가 가진 넘치는 풍요로움을 남들과 함께 나눕니다. 나에게 쓸모없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은 모두 나를 떠나가며 이제 나는 원치 않는 것을 다 보내버리면서 가볍고 소박한
그런 행복한 삶, 무거운 짐이 없는 가벼운 삶을 즐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없어진 빈자리에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새롭게 넘치도록 가득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래서 좋습니다.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 나는 자주 웃는 습관을 기르고 웃을 때마다 나는 더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웃음. 웃는다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나의 유머 감각은 이렇게 자주 크게 웃는 습관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며 나의 웃음과 행복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며 나와 함께 삶을 즐기고 함께 웃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나의 건강과 외모는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날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웃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웃게 할 것입니다. 웃음은 내면의 마사지처럼 부드럽게 나와 이웃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줄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기회들이 나에게 노크하면 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벌려 반깁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흥미진진하고 능동적이며 나를 찾아올 행복의 문을 통해 수많은 축복들이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풍요로움에 대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는 나의 외모와 내면을 가꾸는 것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나는 남과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나는 나의 창의적인 일 속에서 찾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나는 나의 계획, 목표 그리고 이상을 목록화하는 것으로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나는 나의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통하는 마음의 문, 행운의 문을 엽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의 낭비에서 자유로워짐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즐거움과 웃음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나는 나의 이런 새로운 나를 만나러 오늘 지금 이 문을 엽니다. 나의 창의적인 상상 속에서 나는 매우 뚜렷하게 풍요로움을 이끌어오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표와 이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내 친구들이 내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그 목소리들을 듣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을 내가 벌써 이루어내었는지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으며 이제서야 풍요로움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풍요로움은 하나의 목표이자 끝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이란 것을, 나의 창의적인 일과 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과거로부터 배울 것을 배웠고 나는 다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또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영혼의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내 전생에서부터 경험했던 것들, 그 속에서 발견했던 교훈들, 새롭게 깨달았던 깨달음들을 현재로 갖고 오면서 그것과 더불어 이미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반기고 남과 즐겁게 함께 나누면서 미래에 나는 나의 풍요로움을 10배, 100배 넘게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지금 오늘 이룬 수많은 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무의식은 기억할 것입니다. 내 의식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내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고 내 무의식이 생각하는 것을 내 의식이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 무의식은 실현하고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내 무의식은 이미 나의 이런 생각들, 나의 이런 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적 이미지들, 생각들, 또 내가 떠올렸던 단어들, 이런 것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나에게 이익과 성공,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공은 지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왔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의식으로 돌아오고 눈을 떴을 때, 깨어났을 때 나는 너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나기 전에 원하면 언제든지 이런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편안한 상태를 그대로 누리면서 그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꿀잠을 자고 꿀잠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하나에서 셋을 세겠습니다. 마지막 셋에 편안하고 기분 좋게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잠을 자고 싶다면, 꿀잠 속에서 더 머무르고 싶다면 그 다음 제 목소리와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꿀잠 속으로 갈 수도 있고 꿀잠을 계속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제 목소리에 따라 셋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 눈에 힘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옵니다. 둘,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셋, 눈을 뜨고 깨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